엑사로보틱스는 올해 새로 시작된 스타트업 기업이고요. 저희 엑사로보틱스가 이제 개발하는 제품들은 부동산 분야에 뭐 주거라든지 숙박시설 또는 의료시설과 같은 이제 부동산 분야에 좀 특화된 로봇을 개발하는 회사고요. 이 청소하는 로봇은 이제 기존의 건물에서 주거하시는 분들의 집 안에서 로봇 청소기를 사용하셨다면은 이 청소 로봇 같은 경우는 건물 내 공용 공간을 청소하는 로봇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이 로봇 경우에는 축구장 6개 크기를 청소를 할 수 있는 규모로 청소가 가능합니다. 저희 엑사로보틱스는 현재 야놀자와 같은 이런 숙박업 플랫폼 회사와 쇼룸을 현재 만들고 있고요. 현재 올해 말과 내년까지 해서 현재 총 6,000세대 규모의 다양한 지역의 건설사들과 현재 계약이 된 상태고 로봇 계약 대수로는 약 한 600대 이상의 현재 계약을 맞춘 상태입니다. 가사 생활하는 데 있어서 많은 시간과 비용을 줄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. 뿐만 아니라 뭐 음식 로봇 같은 경우도 이런 로봇이 제조를 하기 때문에 음식에 대한 재료 원가만 들어가서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이런 식사를 서비스를 받거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앞으로 이런 스마트 빌딩이 많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많은 이 사람들에게 비용을 절감시켜주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